궁금한데. 오, 마이크 테스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그래? 하나 둘 어 형님 안녕 하이 하이 자연스럽게 평소대로 리허설대로 하는 게 안 될 거 아니에요. 본인의 오늘 앞머리 컨셉은 뭔가요? 저는 스킨체 같은 거 좀 부리기 싫고요. 아침 9시 반에 맞춰야 되는데 PM으로 해놨죠. 오늘 안 나올 뻔했네요. 누나 오늘 이뻐요 이러는데 부담이 됐어요. 내 안 속에서 부담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아, 80을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네, 제가 꼭 군대 가기 전까지는 80%를 꼭 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불가능한데요? 가겠어요. 김경기 나오지 않을까요? 긴 오해. 아, 뭐. 태태전. 태태전? 태태전 두 번.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대화에는 아마 좀 상황이 좀 다를 거예요. 초반에 차근차근 준비를 했던 신재욱 선수에 비해서 조일장 선수는 정말 오늘도 오늘 선수들의 전체적인 그림이 그렇습니다만 화끈하게 하나로 밀었어요. 그렇죠. 진재욱 선수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우 선수들이 히드라로 압박을 하고 이후에 드론 생산하면서 태크트를 올리는 이런 모습을 자주 보여줬던 만큼 히드라를 막아낸 것과 동시에 막고 자신이 태크트를 타는 것이 아니라 질럿 드라군으로 강하게 몰아붙이는 그 타이밍을 준비했던 것 같은데
조울장 선수가 저걸린 히드라가 너무 셌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찰을 통해서 히드라가 감지가 됐다면은 드래곤 생산을 늦추더라도 네, 발업을 서두르고 템플러를 준비하는 네, 템플러가 약간 늦어지겠구나 싶으면 다크 템플러로 중간에 이제 시간을 벌고 템플러 가는 이런 그림으로 갈 테고 네, 정찰을 통해서 봤더니 성큰을 짓고 건물로 심시티를 하면서 하이브 들어가 9번 노리고 있더라 라고 할 때는 드래곤을 서둘러 드래곤 사업해주면서 드래곤 추가해가지고 질러 드래곤 조합으로 성큰 밭을 갖다가 압박하고 득점하고 이런 걸로 가야 되는 건데 뭐랄까요 그 정찰이 되면서 그 정찰에 맞춰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체제를 예상해서 준비를 하면서 정찰이 뒤늦게 따라가는 거지. 예, 예. 예, 그래서 뒤늦게 정찰 따라가서 상대 체제를 뒤늦게 알아차리고 내가 체제 전환이 늦어지고. 그렇죠. 예, 이런 그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이 난 거예요. 예, 뭐 진정 선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컨트롤을 잘 해줬는데 분량에서 이만큼 차이가 난 이유는 저거는 저글링 히드라 생각하고 생산하고 프로토스는 질럿 드라곤 생산했잖아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났냐? 원래는 저거가 스파이어를 올려야 됩니다. 스파이어를 올리고 스컬지를 생산해야 돼요. 신지혁 선수는 스타게이트를 올리고 커세어를 생산했는데 저그는 스파이어도 안 올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상을 안 해줬어요. 네, 물량에서 차이가 나고 거기에다가 프로토스의 공일업 대 저그가 히드라 공일업. 저그의 히드라 공일업이 훨씬 세요. 그럼요. 네. 예. 아, 커세어가 민망했겠는데요. 그렇죠. 자기를 상대해줄 애가 안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힘이 지상병력으로 집결이 됐습니다. 질럿들이 아 감히 물론 열심히 싸우기는 합니다만 뒤늦게 따라오는 히드라 웨이브 완벽하게 랠리코인트 찍혀서 쭉쭉 쏟아져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일꾼이 이제 오래 살아남았잖아요. 프루브가 오래 살아나면서 어장관리도 제법 하고 네. 이러긴 했는데 얘가 오래오래 살았을 뿐 본게 별로 없어요. 아 근데 예쁜 척만 하면 돌아다녔군요. 아, 중간에서 저글링들한테 도망다니면서 오래 살았지 네, 상대방 본진과 멀티지역 들어가서 뭘 짓고 있고 뭘 생략하고 있고 이런 정보를 캐는 게 너무 없었습니다. 네. 네. 덕분에 신대욱 선수 아쉽게도 아, 온실의 프로토스 라인을 좀 책임져줬어야 되는데 오늘은 아, 그것이 실패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조일장 선수가 뭐 특히 3라운드에 아쉬움을 보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4라운드 시작이 좋습니다. 대장판으로 비록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웅진에게 올킬 당한 것도 막았고 그리고 신지옥 선수까지 꺾어내면서 이전의 슬슬 STX 소울이 여골키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게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문제는 태양의 제국이고 상대가 바로 이 선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 고비를 과연 이 조일장 선수가 어떻게 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테란 박상우예요. 그렇죠. 뭐 박상우 선수가 확실히 에스텍스 선도 전적이 상당히 좋고 거기다가 이번 시즌에 저그전 감각이 정말 좋아요. 박상우가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신적이라는 카드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적 카드를 한번 쓰고 박상우 카드 이제 마무리를 짓겠다는 것이죠. 웅진타드 입장에서는요. 네, 노란 글씨를 통해 자막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그전 이번 시즌은 5승 1패를 달리고 있고 게다가 맵이 태양의 제국입니다. 태양의 제국에서 테란 대저그가 19-5거든요. 이러면 거의 테란 승률이 80%예요. 그렇죠. 예, 이런데 조일장이 이런데 이런 맵에서 이런 테란 선수를 이겨야 되는 어마어마한 지금 예, 숙제를 예, 등에 걸맞이게 된 거죠. 앞서서 김명훈 선수가 참 킬이나 해줬는데 이대로 그냥 끌려다니면서 7세트까지 간다? 움직 그럴 필요 없는 거죠. 태양의 제국에서 테란 박상우를 내밀면서 이제 그만 재결아 경기 끝내겠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박상우 선수를 내밀었습니다. 자 과연 그 생각대로 경기가 마무리될지 확인해보죠. 여섯 번째 세트입니다. 태양의 제국이고요. 먼저 보여지는 진영은 2킬 기록하면서 여섯 번째 세트까지 끌고 온 STX의 조일장 선수입니다. 앞서 신지욱 선수까지 이겨냈고요. 자 이번 산이 굉장히 험난할 텐데요. 테란 박상우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박상우 선수도 지금 머리가 긴데 네. 오늘은 머리 긴 선수들만 다 출전을 하네요. 아, 그러네요. 아, 그러니까 이 머리를 안 깎은 선수들만 나오는 거를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나마 머리를 안 깎고 있는 선수들이 딴 선수들에 비해서 성적을 좀 냈다. 네. 요거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오늘을 기점으로 예, 다른 선수는 좀 다 깎거든요. 예. 머리 안 깎은 선수들을 한 번씩 다 내면서 예? 잘못하면 그러니까, 예. 기회를 주는 거지. 예, 그 머리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럼 예. 오진스타즈의 다음 경기 때 신적 선수의 머리를 보면은 예, 어느 정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 경기가 28일 날 하이트전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아, 김명수 선수는 예. 이제 상승을 했고요. 네, 면제. 머리 긴 선수는 3명 있는데 3명 오늘 다 나오고 있어요. 네. 예. 아, 이거는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고 사실은 이게 이제 웅진스타즈가 3대2로 이고 있으니까. 아, 그럼요. 예, 예.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네, 선수들이 그만큼 마음을 각오를 가지고 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느 스포츠 특히나 이제 프로 스포츠를 볼 때도 다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e스포츠 역시 재밌으라고 하는 거예요. 재밌으라고. 아, 그럼요. 예, 재미가 될 네. 모든 요소를 우리가 극대화 시켜가지고 즐겁고 재미나게 시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즐겁게 시청을 이제 하기 위해서 예, 재밌게 지금 박상호 선수가 좀 빌드를 전진해서 재밌게 지었어요. 대럭을 재밌게 경기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네. 전진 베러스 선택을 했죠. 네, 놀러달라 하면서 자 그리고 앞마당 조일장 선수는 해철을 가져갔습니다. 사실 뭐 재미있다 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한때 웅진 선수들이 진짜 팬들한테 세레모니 이거 받으면서 신청받아서 세레모니 하고 막 이러는 신나는 분위기 많이 보여줬었는데 아 다시 또 웅진 그런 신나는 분위기 좀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경기 이겨야 되고요. 저 일단은 드론으로 조일장 선수가 박상 선수의 전진 배럭을 그렇죠. 예. 예,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고요. 자 드론 예. 컨트롤 싸움이에요. 드론 예. 컨트롤과 마리메디 컨트롤 머린이 첫 머린이 뛰는 거를 갖다가 이제 정찰 드론도 봤었기 때문에 어이도 착합니다. 예, 제법 숫자를 지금 동원을 하지 않으면 좀 어려운 상황으로 그렇죠. 자, 나오죠. 아 약간 늦게 나오는 것 같은 감이 좀 있거든요. 자 SCB 두 개 그리고 예. 뒤쪽에 머린 한 개 거의 도착할 때 됐고요. 예, 일단은 박상호가 이렇게 푸시를 하면서 본진 쪽에 가스 건물을 올려주고 있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피해를 좀 주긴 줘야 돼요. 역시나 드론 꽤 많이 동원해서 앞쪽에서 머린 두 개. 예. 자, 두 개. 드론이 한 개도 안 잡혔어요, 아직까지요. 자, 머린 하나, 컨트롤. 마린이 잡히고, SCB 잡히고. 네. 아, 드론 하나 잡혔어요. 야, 이거는 조일장수가 정말 선망한 건데요. 정말 잘 막은 거죠. 곧 있으면 저걸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벙커링 안 됩니다, 이제. 드론을 한 개만 남겨놓고 완벽하게 네. 다 수비에 동원했어요. 거기다가 중요한 게 박상우의 그 다음 카드를 조일장이 확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오버로드 예. 적절하게 들어가네요. 야, 팩토리까지 올라가고 있고 예, 이런 상황에서 테란이 입구를 틀어막은 다음에 센터를 짓고 있는지 태클을 올리고 있는지 이거는 이제 저거가 알 수 없는 상황이면은 이게 이제 나름 어느 정도 변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조일장 선수가 박상우 선수의 의도까지도 완전히 파악을 했기 때문에 네? 이건 저거가 분명히 살짝 유리합니다. 네, 예. 그리고 오버로드 잡는다고 좀 욕심 부리면은 마린 잡힐 수가 있습니다. 자, 아이고. 네, 네. 이 마린은 살 수 있고요. 이 마린, 그렇죠, 그렇죠. 이 마린이 잡힐 수 있어요. 자, 뒤쪽에 저글링이 뛰어오거든요. 자, 이거는 돌아갈 수 없겠는데요. 네, 그렇죠. 한 방에 갔습니다. 네. 자, 오버로드로 낚시해놓고, 맛있게 먹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팩토리 이후의 테크트리는 들키지 않았다는 부분이 그나마 박상우 선수가 할 만한 부분인데, 조일장 선수가 벙커링 초반 마린 SCB 푸시에 대비해서 너무 잘 막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대비해줄 자원이 됩니다. 조일장 선수가요. 네. 예, 물론 뭐 박상우 선수도 예, 뭐 맵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예, 버티고 또 버텨주면서 예, 후반전으로 이제 몰고 간다면 예, 꼭 불리하다 해서 테란이 진다는 건 없는 거죠. 뭐 오죽했으면 맵이 분명히 테란이 유리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오죽했으면 거의 뭐 8대2까지 벌어졌겠습니까? 네. 예. 79.17% 진짜 80%에 육박하는 그런 승률을 지금 테란들이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박상우 선수는 이번 경기를 이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지 대부분의 선수들이 그렇습니다만 특히 박상우 선수에게 위너3가 진짜 안 풀리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뭔가 분위기 전환이 분명히 필요해요. 네. 자 일단은 테크트리 자체가 3베럭스까지 늘리는 모습 3베럭스 이후의 아카데미 자 이거는 상대방의 뮤타스크 대비한 빌드거든요. 네, 근데 조일장 선수 히드라스크 대니 상당히 빨랐단 말이에요. 네. 더블 테크트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조일장 선수의 빌드 선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유닛을 생산하는지가 중요해요. 네, 일단 초반에는 저글링 그에 대해서 박상우 선수가 벌처를 입구 쪽에 잡아줄 수 있고요. 자 머리들을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텐데요. 자 이 부분은 박상우 선수 조금 아쉽습니다. 예, 마린 생산하는 모습을 뒤쪽으로 좀 빼주면서 예, 좀 숨겼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고 조일장은 마린 계속 누르고 있구나.
예, 네, 어느 정도 바이오닉 네. 쪽으로 이제 신경을 좀 더 쓸 수가 있겠죠. 예, 네, 그래도 박상우 선수가 테크트리를 올리는 듯, 예, 네, 팩토리까지 간 상황에서 조일장 선수는 예, 벌처와 레이스와 예, 이런 것에 신경을 쓰면 이제 시드라이스를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스파이어 테크트리가 늦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 벌처들은 약간 그 수비적인 이런 품새가 분명한 거거든요. 근데 박상우 선수는 그렇게 해주면서 배럭스를 늘리고 센터를 늘려서 후반을 도모했다는 거. 네. 예, 요 심리전에서 박상우 선수가 굉장히 불리했던 상황에서 그나마 조금 뭐 희망을 가져갈 수 있는 그림으로 만든 거라 봐야죠. 예. 조일장 선수가 히드라 숫자도 그렇고 안마당 게스트치가 이제서야 들어가는 모습이 이거는 뮤탈스크가 아니라 롤커를 좀 생각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박상호의 마린 메딕이 치고 나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네, 그 타임을 언제로 잡을지. 박상호 선수가 원래 갖고 있는 선수로서의 포스가 사실 3라운드 들어서 약간씩 작아지는 그런 느낌이 심했었는데 예. 자, 그것을 바꾸려면 지금 타이밍을 언제로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예. 아, 이게 롤크가 아니라 뮤탈스크인가요? 예. 자, 이렇게 좀 너무 조일장수가 이것저것 신경을 많이 쓰면서 심리전으로 꼬우고 꼬아서 뮤탈스크를 생산했다. 이러면은 예, 박상우 선수 쪽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죠. 왜냐? 예. 뮤탈스크 데뷔한 지금 그렇죠. 그 운영 자체를 해주고 있는데요. 원래 박상우 선수는 그냥 예. 단순하게 뮤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차라리 히드라리스크덴을 만약에 이제 생략한 가운데 다이렉토리 뮤탈리스크로 갔으면 예, 그러면은 박상우 선수에게 크게 위협이 됐겠죠. 예, 근데 오히려 벌처나 레이스의 기습에 대비해서 수비형 히드라를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뮤탈리스크. 예, 이렇게 되면 박상우 선수가 수비할 체비를 갖추게 된 거라, 예. 그렇죠. 차라리 뮤탈리스크하고 히드라하고 같이 힘합쳐갖고 입구를 때리는 선택을 해보겠다는, 아, 글쎄요, 예. 오히려 박상우 선수에게는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조일장 선수의 뮤탈리스크가 낭비가 돼버린 거죠. 그 가스 소비 때문에 이후에 럴커 숫자도 부족할 수 밖에 없고, 테크트리도 느릴 수 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박상우 선수 테크트리가 처음부터 팩토리 이후에 커맨드 가져갔잖아요. 네. 이미 지금 스타포트 완성되고, 자, 이 이후에 그 박상우의 탱크와 베스를 동반한 그 한방 러시를 조일장 선수가 막아내기가 정말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뮤탈리스크가 자칫 잘못한 미운 오리 새끼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 뮤탈리스크로 예. 뭔가를 좀 해줄 걸 네. 찾아야 돼요. 부담이 너무 컸나요? 테란이 많이 유리한 맵이고 적으로 상대하기 좀 까다로운 테란 선수의 박상우다 보니까 부담이 커서 그랬는지 몰라도 벙커링 막아낸 다음에 분명히 조일장 선수가 괜찮았는데 그 괜찮았던 국면을 이용을 잘 못했습니다. 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조일장 선수에게는 조금 아쉬움이 있고 발키리까지 뮤탈리스크 데뷔한 발키리까지 그래도 자, 예, 지금 예. 이런 정도 상황에서 득점을 좀 해야죠. 많이 그럼요. 자, 발키리 하나 그리고 터렛들 사이로 이 정도로는 좀 부족한데요. 네. 왜냐면은 이 마린 메딕이 원래는 뮤탈리스크가 자원적인 피해도 주면서 마린 메딕도 어느 정도 시간을 끌어주는 제2의 가스 멀티를 가져가기 위한 상가스 체제를 확보하기 위한 뮤탈리스크가 시간 끌기용인데 벌써 이 마린 메딕을 상대로 시간을 벌어줬다는 게 너무 큽니다. 네, 멀티 발키리 하나 단독으로 저러는 건 뮤탈리스크 입장이 별거 아니거든요. 예, 두세 개 됐을 경우에 정말 무서운 거지. 예, 발키리 근데 머린들이 같이 오면 뭐. 예. 아, 근데 발키리가 거의 지금. 빈사 상태도 뭐 예, 수리하면 네. 되고요. 폭창에 예. 터지는 거였는데. 예, 이렇게 되면 조일장 선수가 선택할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격, 올인. 그럼요. 예, 예. 이후에 운영이 안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글링까지.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같이 싸워야죠. 같이 싸워야죠 저글링이. 저글링이 뛰어오기 전에 먼저 뮤탈리스크가 꽤 많이 녹았습니다. 네. 네. 박상우 선수의 마린 메딕이 도착하기 전에 승부를 봐야 되는데요. 네. 네. 자, 저글링 왔어요. 이 벙커만 깨버리고 나면 일단 안마당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자, 머리는 뛰어왔습니다만 저글링 숫자가 꽤 됩니다. 뭔지는 안쪽까지 예.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롤커가 와야 돼요. 추가 마린 메딕이 먼저 나간 마린 메딕이 도착하면 결국에는 막히거든요. 네, 자, 발길이 잡았습니다만 머린 메딕 도착됐습니다. 좀 전에 그 뮤탈리스크로 그냥 덮쳐갖고 때리고 막 이랬을 때 뮤탈리스크만으로도 약간 물론 그 싸움 그 전투 자체는 이겼었지만 그때 좀 타이밍 맞춰갖고 저글링하고 같이 확 들어왔으면 이거는 훨씬 많은 이득을 보는 거였거든요. 네. 예. 테란에게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는데. 그리고 조일장 선수가 가스 채치가 아마나 가스 채치가 늦다 보니까 롤커가 이제 나옵니다. 네. 예, 원래라면은 정말 그 11시 쪽에 마린 메딕이 움직일 때 원래 롤커가 나와야지 정상적인 운영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정상적인 상황과 너무 거리가 멀죠. 5시
본진, 박상우 선수의 본진을 들어갈 때 이 러커가 있었으면 그렇죠. 네, 그런 그림이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자 이것이 아쉽게도 조희창 네. 선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네, 만약에 그 공세가 있었을 때 저글링의 뮤탈리스크만 같이 들어가기만 했어도 박상우가 정말 괴로웠을 상황에 러커가 같이 들어갔으면 그건 거의 못 막는다고 봐야 되는 거고 아까 그 공세 이후에 러커가 바로 이어지기만 했어도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박상우 선수가. 그러게요. 지금은 이제는... 굉장한 안정화를 이루었고요 박상우. 아 3번. 그렇죠. 아, 수비의 3번. 네, 공격할 때도 그렇고 수비할 때도 그렇고 3번은 진리예요. 네. 네 이겼다라는 겁니다 지금 박상우 선수는요. 네. 그것도 넉넉하게 널찍하게 지었죠. 네. 연봉을. 네. 수비의 종결봉. 네. 그렇죠. 아 이렇게 되면 사실 러커가 지금 보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율장 선수가 약간 좀 힘 빠지는 상황입니다. 졸장 선수는 참 지금 상황에서 디파일러까지도 준비하기에 참 애매한 상황이에요. 왜냐 박상우 선수의 공격 타이밍을 생각을 할 때 지금 이제 퀸즈네스트 올라가고 화이브 완성되고 디파일러 마운드 완성되고 다크스 그 컨슘 업그레이드까지 완료될 때까지 그 시간 동안에 배슬이 한 6개까지는 쌓일 정도의 시간이거든요. 네, 워낙 시간이 지금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아, 결국에는 힘으로 한번 막아내야 되는 조일장 선수 많이 힘들죠. 네. 벌써 배슬이 나오기 시작했고 박상우 선수는 차곡차곡 모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게다가 뭐 3탱크 정도 되면은 슬금슬금 나가겠죠. 네, 3탱크인데. 네. 박상우 선수는 사실 프로토스전이 가장 최근 들어서 좀 약화된 느낌이 있습니다만 저그전은 여전히 강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고 맵에서의 기운 이런 것들도 충분히 받고 있는 터라 지금 분위기 네. 너무나 좋습니다. 네, 그래도 뭐 박상우 선수가 뭐 확실하게 한 방 갖추고 나가가지고 예, 테란의 한 방으로 아 나가는군요 나가죠. 역시 예. 예. 탱크가 4개까지 넉대까지 쌓였습니다. 예, 여기서 괜히 더 늦춰서 더 시간 줘서 디파일로 나오는 타이밍 벌어지게 되면은 예, 그건 또 괜히 테란이 쭉 밀면은 될 상황에서 괜히 저거한테 시간을 주는 기회를 주는 베스를 공격적으로 실수하는 것은 절대 나와서는 안 되고요. 야, 끝낼 수 있을 때 딱딱 끝내야죠. 야, 그나마 그거 빨리 예, 예. 멈췄기는 만정이 그거 그냥 캐도 네, 네. 네. 많이 혼났 아 머리 잘라야 되나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진짜 아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야 진짜 자식 오! 자 그리고 베스트 야! 야! 체력 1! 야! 와, 그 아까 많이 때릴 때 많이 한 번 200 중에 1! 체력 1! 네. 자 어쨌든 그 지금 업그레이드 자체가 박상우 선수 마린 업그레이드가 잘 되어 있고 예 반대로 이제 조일장 선수는 노업으로 보이는데 예 탱크 숫자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마린 업그레이드 아, 부담스럽고요 디페이스 걸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근데 머리를 나가서 디페이스를 걸어주고 예 지금 디펜시브가 쭉 치고 올라갔는데 조일장 선수도 이제 거기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아래쪽 마린을 강저택 해줬는데 네. 업그레이드 질과 양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아 예 그러니까 그 질과 양에서 차이가 났으니까 머린들이 지금 잘 나름대로 좀 예 덜 죽고 버티고 막 이런 거지 아 지금은 박상우 선수가 머린 컨트롤을 제대로 해줬으면은 압승을 하는 그림이었죠 예 머린들이 그냥 아니 그걸 러커들이 다수의 러커가 촉수를 뻗는데 가만 서가지고 충질이나 하고 있으면 예. 네 디펜시브 머린에게 모든 걸 걸었었는데 사실 원래 상황에서 박빙의 승부를 계속 지금 상황에서 펼치고 있다고 했을 때 박상우 선수가 이렇게 공격하면서 드랍십도 날려보내고 예, 그런 상황을 지금 타임에 그냥 네. 예, 정말 내가 유리하더라도 끝까지 방심하지 않겠다 그렇죠 예, 끝까지 그 꼼꼼한 플레이 상당히 좋네요 자 그리고 뒤쪽에서 러커가 덮칩니다만 이미 그에 대한 대비가 다 되어 있는 박상우 선수입니다. 러커 깔끔하게 제거하고 양쪽에 있는 러커들이 계속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쪽 정면 푸시도 강력하고 거기다가 본진 드랍시까지. 아예 그냥 본진까지. 예. 네, 흔들어버리네요. 자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지금 막느라 허덕허덕대는 조일장 선수일 수밖에 없어요. 예, 저거 둘 잡았는데 예. 네. 그래도 드랍시브 일단 잘 막았어요. 네. 자 문제는 입구 쪽에 지쳐있는 이 테란의 병력 탱크는 더 충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럴커 숫자가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제는 디파일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이언스 패스를 1레디만으로 럴커 숫자를 줄여줄 수도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 디파일러만 디파일러가 잡히려면 네 나왔긴 네, 합니다만 아직 컨슘 개발은 안 된 것 같은데 예. 롤커가 없어요. 다크솜이 있어도 지금 상황에서 못 맞습니다. 그 먼저 밀리겠는데요. 네, 게다가 조금이라도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예, 11시 지역마저 예, 지금 예, 11
아, 커널이 물론 이쪽도 수비를 해야 되니까 잔여 병력이 남아있는 것도 괜찮지만 지지지 그 이전에 태반의 병력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자, 정확하게 앞서 김병훈 선수가 3키를 기록했고 끊어줘야 할 때 끊어주는 역할 팀의 에이스 박상우가 해줘야 될 역할을 충분히 해줬습니다. 네, 성적상 김병훈 선수는 신재혁 선수를 좀 압박한 것 같긴 한데 네, 박상우 선수는 고쪽에 붙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사실 웅진스타즈가 계속해서 뭐 삭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라운드 3라운드의 결과가 사실 성적이 너무나 처참했기 때문입니다. 1라운드 성적이 7승 2패였어요. 2라운드 1승 8패, 3라운드 3승 2패. 그만큼 아쉬웠기 때문에 웅진스타즈 선수들은 삭발하면서 열심히 연습하면서 4라운드를 준비했고 그것이 결과로 이제 드디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3라운드 왜 부진했었냐? 에이스가 부진해서 그랬습니다. 정말 경기 위너스리그 나가서 2승을 한 번도 하지 못했었던 김명훈이 오늘 하루 3승 거기다가 박상호의 마무리까지 에이스가 이렇게 에이스 제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웅진스타즈가 오늘은 선수단 전원이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자도 될 것 같습니다. 4라운드의 시작을 기분 좋게 예, 풀어냈습니다. 열심히 하는 만큼 그만큼 분명히 보답은 따르리라 생각이 들고 SX홀도 비록 오늘 예, 아쉽게 주종 선수들이라고 하는 선수들이 조금 아쉽게 패를 당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은 시작부터 워낙 빌드 자체에서 많이 갈리는 그림이었고 앞으로 계속해서 SX도 4라운드에 더 많은 승리를 가져가야겠죠. 예, 예, 잘 안 되는 날이었다. 이렇게 좀 그 스스로 위안을 예,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어쨌거나 STX는 항상 그래요. 항상 프로리그 열리면은 장기 레이스 속에서 여러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영을 하는 편이거든요. 네. 예, 그냥 뭐 한 번의 승부에 크게 연연하지 않아요. 자, 일단은 예, 이번 경기의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었죠. 처음에 벙커링을 졸장수가 정말 잘 나가내면서 흐름을 졸장수 쪽으로 끌고 왔는데 그 이후에 왜 박성 선수 쪽으로 기울었냐. 중반 가위바위보 싸움, 중반 심리전에서 박상호가 이긴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 이겼냐? 조일장 선수 입장에서는 아, 테크트리가 빨랐고 예, 테크트리가 빨랐으니까 상대방이 한방 진출 타이밍이 좀 느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뮤탈스크로 어느 정도 적당히 내가 뮤탈스크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늦게 나와 이런 무언의 압박으로 뮤탈스크 생산한 반면에 박상호 선수는 테크트리보다도 베럭스 3개를 먼저 올렸어요. 그렇죠. 팩토리 이후에 스타포트보다도 베럭스 3개를 먼저 올리면서 뮤탈스크를 막고 바로 치고 나갈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딱 차이가 나면서 11인 쪽 해처리를 내주고 거기서 승부가 딱 갈렸다라고 볼 수 그렇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오버로드로 팩토리를 받기 때문에 팩토리에서 일단 박상호 선수 시간을 벌기 위해서 벌처 쪽에다가 힘을 주거나 예, 그 이후에 또 이제 테크트리 빨리 올려갖고 스타포트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그 게릴라 플레이를 염두에 두고서 수비용 히드라를 뽑고 그리고 나서 뮤탈리스크 가는 선택을 했는데 박상호는 바로 머리를 모아버렸죠. 예, 이런 그 서로 간의 어떤 머리 싸움에서 박상호 선수가 살짝 앞서 나갔다고 봐야겠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조일장 선수와 박상우 선수의 대결이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웅진스타즈 특히 김명훈 선수가 시작을 워낙 화끈하게 잘 열어줬습니다. 이런 게 필요했습니다. 웅진스타즈는 확실하게 뭔가 선수들이 좀 다키를 해줘야 그래야 분위기를 좀 리드하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뭐 에이스가 에이스답게 플레이를 펼쳐주게 되면 그 뒤에 백업 멤버들 뭐 김민철 선수라든지 뭐 임정현 선수 이런 선수들이 신이 나서 더 잘할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다가 신적 선수도 그렇고 뭐 비록 오늘 진적 선수가 패하긴 했지만 뭐 계속 꾸준히 기회를 준다면 분명 신적 선수가 웅진스타즈에도 큰 힘을 보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웅진스타즈는 오늘 4라운드의 시작이 기분이 좋았는데 전체 랭킹에는 변화가 있을까요?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STX홀은 아, 그 자리 그대로입니다만 위너스 리그에서의 순위 웅진스타즈가 한 계단 예, 뛰어 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하나하나 예, 하나하나 상승해 나갈 수 있는 거고 보시는 바와 같이 6위하고 7위하고 그리고 웅진스타즈하고 어떤 이 득실 차이 이런 것만 있을 뿐 예, 기본적으로 승률로 갔기 때문에 네. 그래도 5승 4패까지도 뭐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건 사실상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좀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예, 뭐 웅진스타즈입니다. 네. 게다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위너스리그에서의 순위뿐만이 아니라 전체 랭킹에서도 얼마든지 웅진스타즈를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남은 기간이 깁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지금 참 5위까지의 그 패가 예, 2위부터 5위까지가 11패, 12패 이 라인인데 지금 6위 STX 같은 경우에는 오늘 패함으로 인해서 14패 라인을 지금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예, 조금 불안하죠. STX는 다음 경기 좀 힘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월요일 경기 보내드렸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주중 대결 어떤 경기가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화요일에는 폭스와 그리고 SK텔레콤 T1이 경기를 펼치고요. 수요일에는 MBC 길게로 파스모즈가 대결하는데 SK텔레콤 T1이야 뭐 여전히 태계 건재함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승은 4라운드 첫승이 굉장히 기분 좋았죠. 네, 그러니까 뭐 화승의 경우에는 뭐 택병리상 중에서 이재동이 완전히 건재하구나 이런 느낌이 요즘 들어서 좀 아니죠. 예, 그 위너스 뭐 후반에서도 뭐 종종 치는 모습 보이고 어쩌고 그러고 있는데 또 딴 선수들이 또 그렇게 받쳐주고. 예, 예.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팀 입장에서는 더 훌륭한 일입니다. 맞습니다. 예. 아, 장기적인 관점을 바라봤을 때 정말 에이스 한두 명이 활약해주는 위너스 리그의 뭐 그런 팀들 특혜를 받는 팀들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정말 팀 자체가 단단해지려면 모든 선수들이 좀 골고루 잘해줘야죠. 그렇죠. 에이스도 잘하고 나온 백업 선수들도 잘하고 다 잘해야죠. 아니, 그럼 1등이죠. 1등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자, 이제 날이 계속해서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좀 분위기 가라앉았던 팀들도 오늘 뭐 우승까지 승리를 거뒀는데 조금 활짝 웃을 수 있는 그런 4라운드가 됐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4라운드 오기 계속해서 즐거운 경기